김종민 씨, 여러분. 정보석. 나는 지금 그 남은 남은 스쿼 시험에 사무처장님 만나봤고요. 지금 남자 마스터 16강 지금 네.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16강 첫 번째 경기죠? 네. 지금 김종민 선수는 그 9연승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김종민 선수가 너무 대단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 한해 뭐 대회를 처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4월 달에 대구대에서 새내기에서 우승하고 7월 달에 창원시 대회에서 레드에서 3위하고 12월 달 그 울산 북부청장배 대회에서 레드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이번 대회는 이제 마스터로 골드로 이렇게 출전하는. 김종민 선수도 이제 마스터 데뷔전이네요. 예. 예. 근데 데뷔전 치고 좀 혹독하네요. 혹독하네요. 네. 예. 하지만 뭐 단 1년 만에 새내기에서 마스터까지 올라온 정도의 실력자라면 네.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데 마스터 좀 강한 상대를 만났죠. 근데 뭐 이게 데뷔전을 이런 분이랑 또 해야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종민 선수도 이제 발을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를 쳐야 될 거예요. 아니 실체적으로 이제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치는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은 스피드가 좀 굉장히 좋은 선수 네. 같긴 해요. 네. 아 샤토 오 샷 좋네요. 샷 좋습니다. 낮은 선수들이 예. 지금 저런 찬스로에서 샷을 할 때 이제 낮은 타점에서 치니까 예. 아무래도 킬샷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호연이도 다시 어? 왜 그래? 이제 그 대구에서 운동하다가 다리가 갑자기 이 신발이 미끄러져서 쫙 깨졌는데 그때 아마 에이 뭐 이재미 선수 와 아 저기 코트 안에 햇빛이 들어왔네요. 네 이제 햇빛이 아, 지금 오늘 남자 마스터 경기가 이쪽 코트에서 다 진행되나요? 아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네. 봤을 때는 6시 시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빅코트 에서도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 D 코트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그 방송 촬영 장비가 C하고 D에 있기 때문에 네. 예, D 코트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재미 선수가 이제. 샷이 좀 강력하게 들어 나오면서도 앞볼에서도 이제 예리하게 높기 때문에 김종민 선수가 치기엔 좀 까다롭고요. 네 맞습니다. 아 갑니다. 한 개 더. 김종민 선수가 볼을 조금만 더 길게 쳐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이재민 선수가 그 T존 근처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김종민 선수가 뒤쪽에서 수비는 어느 정도 하는데 공이 길게 안 뽑히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경기를 하고 있죠. 이게 끊어졌어야 되는데. 맞서. 저 이렇게 길게 네, 아이고 길게 나와줘야 돼. 급히 보내줬어. 아 생각보다 지금
세트가 빨리 끝났어요. 예, 그러네요. 이재민 선수가 재력이 있어요. 역시 이재민 선수. 아, 저희가 지금 그 카메라에 지금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늙어졌어요.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네요. 네. 네. 그래도 뭐 우리 집에서 시청하시는 네. 우리 스쿼시 동호원들 위해서 한번 힘을 내봅시다. 네, 힘을 내서 네. 또 재밌는 경기, 재밌는 해서 말수가 부쩍 줄었을 건데. 네. 네. 뭐 여러분의 네. 그 댓글 이런 게 또 네.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2세트가 2세트 시작됐습니다. 아, 이재민 선수 발리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재민 선수 드라이브가 좋아요. 드라이브가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드라이브 좋다고 하니까 바로 다운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운했는데요. 좋다고 말하면 항상 이렇게 그러네요. 완하게 맞는 샷이 나오네요. 좋아요. 들어. 찬바람.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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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 뛰어야 되는데 동희는 왜 안 나왔어? 저 햄스트링 와요. 너 햄스트링? 뭐 이동은 다 부상 중이야? 어? 이동은 부상 중. 나더비죠. 안 다치고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철 철저히 해야 돼요. 뭐 보고 있어? 민호 여기 있잖아. 내가 경품의 여왕으로 날리고 있는데 경품의 19개야? 19개? 20개 곧 채울 예정이야? 예, 경품의 여왕이라니까. 근데 그건 앞쳐도 TV 야랑을 안 될까? 아, 그 대회에서 경품을 산다라. 오. 아. 과연 여기서 실수를. 아. 아, 김용민 선수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참 긍정적인 선수예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아는데. 예. 김용민 선수가 긍정적인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웃음도 있지 않고 스쿼시도 좋아하고. 수고했어요, 누나. 그럼 뭐 이왕 지금 치는 부분에서 본인 치고 싶은 거 다 쳐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김종민 선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20대 후반이죠, 제가. 아, 20대 후반. 네. 아직 뭐 창창하네요. 내리가 길어요. 아. 하지만 보면은 김종민 선수가 T존을 못 뺏어서 결국에는 계속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다가 예. 2세트도 1세트하고 비슷하게 끝났네요. 하지만 뭐 김종민 선수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예, 마스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